네, 비 좀 망언, 윤리위 간다, 이딴 헛발질 미칠 지경이다라는 하소연이 나왔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금요일이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서 봉사활동에 나섰지만 뜻밖의 실언에 빛이 발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발언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흉내만 내지 말고 해 떨어질 때까지 정말 내 집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박태준 시원이 사진 잘라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박태준 시원이 사진 잘라고 자, 김성원 의원의 저 발언,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뭐 논란이 뭐 일파만파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자 김성원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해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해 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저의 잘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도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앞에 사죄드립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탈당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요? 비대위원장하고 나눠진 얘기는 어떠세요? 네, 김성원 의원의 오늘 오전 사과 기자회견 모습까지 봤습니다. 수해 복구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다 뭐 등등의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 글쎄요, 이게 좀 수습이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는 그 김성원 의원이 오늘 그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 유일한 직책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성난 민심이 좀 수그러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저 정도 가지고는. 저 같으면 뭐 실제로 이러지 않더라도 의원직을 내던진다는 각오 정도는 밝히는 게 오히려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발언은 정말 망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농담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게 농담도 최소한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어제 수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은 그거는 말 그대로 본인 뭔가 봉사하는 척하는 모습이 국민이나 잘 비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봉사활동이나 모든 게 다 묻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 정말 죄송하다 뭐 예결위원 뭐 간사직을 내려놓겠다 정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 민심을 달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뭐 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한 부담도 엄청나게 준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이 정도 가지고 수습이 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예.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겠다. 이게 약간 좀 구체적인 김성원 의원이 오늘 내놓은 뭐 수습책이랄까요? 이제 그런데 수습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제 이제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사실은요, 이 김성원 의원의 이 어제 발언이 저희 이제 뉴스엘라이브 PD가 영상을 보다가 사실 찾아냈고 저희 뉴스엘라이브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고 그 이후에 뭐 이제 논란이 이렇게 커진 건데 그래서 논란이 커지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빚은 것 아닙니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들어보실까요? 야, 박대리 조심하라고. 지금 이 차원담은 절세 안 열리나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딱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아마 크게 봐죠. 현 장인도 하나 나가지고 큰 뜻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김성원 의원이 원래 좀 이렇게 장난기가 있다. 뭐 기자 여러분들 뭐 노는데 우리가 찍어보면 뭐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해명.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 해명이라는 것이 문제를 더 크게 불거지게 만들었던 거죠. 장난기가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게 현장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가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뭐 두둔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집단 전체를 욕을 먹이는 뭐 그런 해명에 불과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게 봐달라, 작은 것 하나하나 가지고 뭐 문제 삼지 말아달라라는 주문을 기자들에게 하는데,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더 큰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오선의 중진 의원답지 않게 이런 어떤 정치인은 사실 눈치를 안 보는 거하고 눈치가 없는 건 다른 겁니다. 눈치를 안 보고 소신껏이라는 거하고 눈치가 없는 건 다른 건데, 정치는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좀 그 하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도 정치인인데 왜 저러나, 그러니까 정치인이니까 저러겠지라고 하는 냉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인이 정치인다웠으면 하는 것이 예. 국민들의 바람이었는데, 정치인인데 왜 저러나, 이렇게 좀 개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영상에 보여지고 있는 사당농 수해 현장 복구 현장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여 명 포함해서 당직자 등등에서 한 300여 명이 저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원 의원의 저 말 한마디 실수 때문에, 아까 백성문 변호사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300여 명이 저 고생한 게 글쎄요, 그냥 뭐 묻힌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속상함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 어쨌든 김성원 의원의 저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권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기가 막히는 거지.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의 힘이 지금 국민이 짐된다 그러잖아요. 바로 저런 거거든. 국민의힘 요즘 윤리위원회 세게 나가잖아요. 윤리위원회 징계 수위가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건 뭐 탈당 권유지 뭐. 농담이라도 사람이, 그러니까 농담할 장소가 따로 있지. 저 정도 인식이면요. 예.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반지하에서 살았거든요. 비가 오면 늘 잠을 못 잤어요. 온 식구가 그거 퍼서 물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그냥 그대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당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좀 주세요. 자, 국민의힘 징계 수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은 경고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 위에는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이 가장 이제 높은 수위의 징계죠. 백성문 변호사의 뭐 이건 예상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수준의 실언이면 이 국민의힘의 징계는 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뭐 김성원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추이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김성원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나오는데 아이 결국 또 제 식구 감싸기구만 이라는 평가가 나면 끝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정말 단호한 모습을 당에서도 좀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탈당 권고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탈당 권고 이상은 나와야 된다. 아까 그러고 보니까 이재호 고문도 그런 얘기했네요. 탈당 권유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폭우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어제 국민의힘이 대거 300여 명이 저렇게 나섰지만, 사실 좀 봉사활동이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5인 1조는 건물 지하에 가서 지하에 있는 짐을 밖으로 꺼내는 일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가는 거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런 좀 혼란도 있었습니다.